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홈트밴드로 할 수 있는 10가지 대표 동작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실내용 운동화를 신고 준비해 주시면 더 편안하고 발이 아프지 않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1번 운동은 굿모닝 엑서사이즈예요. 먼저 두 발에 골반 너비로 밴드를 밟고 서주시고요. 밴드로 양 발 가운데 위치에 밴드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얘를 힘차게 들어서 어깨 뒤 또는 목에 받쳐줍니다. 굿모닝 엑서사이즈는 앞으로 정말 굿모닝 인사하듯이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동작이고요. 후면 근육의 연결이 중요해요. 이 밴드가 그 연결을 도와줄 거고 딱 어깨 뒤쪽에 대고 손바닥으로 밴드를 고정시켜주세요. 뒤꿈치로 바닥을 꾹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느낌으로 허벅지 뒤쪽과 허리를 길게 늘리면서 숙였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등판 전체가 벽을 향해 올라오는 느낌으로 정면을 봐주시면 돼요. 마시고 허벅지 뒤쪽, 허리를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후. 허벅지 뒤쪽의 스트레칭을 유도하고 느낌을 찾아가면서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꼬꾸라지되 체중이 너무 뒤로 가는 것보다는 가능한 범위만큼 앞쪽으로 꼬꾸라지는 느낌으로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느낌을 찾을 수 있고요. 기울이고 뒤꿈치를 눌러서 한 번에 척추가 일어세워져요. 네 개 더 가볼게요. 하나. 골반을 이때 너무 내밀지 마시고 딱 내 몸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둘. 무릎은 거의 편 상태고요. 너무 이렇게 관절이 꺾이지 않게 조금은 구부려주세요. 하나 더 하고 일어나면서 끝. 두 번째 동작은 숄더 프레스고요. 이 위치 그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밴드를 밟고 서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이렇게까지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져오시고 쇄골뼈 라인에 이 밴드가 있으면 돼요. 천천히 얘를 펴면서 팔꿈치를 폈다가 가져오면 끝나요. 근육의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를 돌아드릴게요. 자, 가슴 앞쪽으로 내려오지만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아요. 배에다 힘을 주고 어깨 전면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천장으로 밀어내세요. 다시 날개뼈는 조금 더 고정돼 있고 위로 이 밴드의 탄성을 바닥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거예요. 마시고 마시고 팔꿈치가 꺾이지 않고 어깨가 뽑히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고요. 팔꿈치도 이게 아니라 살짝 접으세요. 그리고 앞면으로 이 밴드를 팔꿈치로 살짝 받쳐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선은 정면. 다시 후. 내려오고 밀어내면서 후. 어깨 전면의 자극을 계속해서 유지해주세요. 하나 더.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프론트 레이즈인데요. 밴드를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이 뒤꿈치와 하체가 연결이 되면서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어깨 근육을 쓸 수 있어요. 먼저 두 가지 그립 방법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오버그립 상태에서 그냥 멀리 보내면 돼요. 이때 날개뼈가 뒤로 빠지지 않고요. 최대치로 날개뼈에서부터 팔은 멀리 보내주세요. 내려올 때는 몸통 전체로 힘을 버티면서 가져오고 다시 업, 내려오고 쇄골뼈를 옆으로 길게 열어주면서 가야지 어깨를 말거나 등을 말아버리면 효율적으로 어깨 전면 근육을 쓸 수 없어요.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언더그립으로 바뀌면 손가락 4개를 천장을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밀어줍니다. 어깨가 말리신 분들이나 어깨 관절에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언더그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편안하게 프론트 레이즈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두 개 더 해볼게요. 자, 가져올 때도 키가 머무르고 천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버티듯이 내려와 주세요. 다시 보냈으면은 유지하고 서서히 이 밴드 탄성을 느끼면서 돌아와 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 동작은 스쿼트 가볼게요. 스쿼트는 맨몸으로 할 때랑 똑같이 팔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먼저 편안하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발은 약간 오픈해서 고관절을 더 열어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앉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일어나요. 다시 둘, 버티고 이 밴드랑 같이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올라오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것처럼 얘를 앞쪽으로 유지하고 올라옵니다. 팔은 유지하고 저항이 계속 어깨에도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때 너무 어깨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체로 뒤꿈치로 계속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을 써주시면 훨씬 더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마시고 앉았다가 내쉬면서 절대적으로 키가 약간 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 밴드를 활용하니까 키가 쑥 커지는 느낌으로 한 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주세요. 앉고 일어날 때 어깨가 너무 힘든 분들은 내려주시면 돼요. 앞으로 뻗어내면서 앉고 일어나주세요. 스쿼트 하듯이 뻗고 이게 가장 편안한 느낌이 들 거예요. 다음은 런지 동작이에요. 앞발을 먼저 밴드를 고정하고 뒷발은 세울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유지하면서 밴드의 저항이 풀리지 않게만 약간 팔꿈치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앞발의 뒤꿈치 부분에 밴드를 대주시면 엉덩이를 꽉 조여서 연결하는 느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도에서 밴드를 누르면서 앞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낮추고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얘를 앞쪽으로 살짝 보내면서 저항이 유지되고 일어납니다. 다시 두 개 더. 앞쪽 발의 뒤꿈치가 밴드를 계속 눌러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뒤꿈치로 밴드를 눌러내고 한 발을 뒤로 보낸 상태에서 밴드를 누르는 뒤꿈치에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가요. 다시 꾹 누르면서 일어나요. 그러면 평소에 느껴지지 않았던 런지할 때 엉덩이 근육 느낌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두 개 더. 엉덩이 근육을 늘리고 엉덩이 근육을 꽉 조이고 하나 더. 후. 여기서 바로 힙 익스텐션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앞발은 그냥 그 위치 유지하면 되고요. 뒷발은 살짝 뻗어주세요. 그리고 골반이랑 내 가슴, 어깨가 사각형으로 정면이랑 마주 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얘는 그냥 앞으로 잡고 있어주세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뒤꿈치와 이 밴드가 멀어지지 않고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로 중심을 잡고 익스텐션을 이쪽으로 도모하는 건데 이쪽으로 꾹 누르는 애들과 유지되어 있는 애들이 일을 해야지만 여기 근육까지 쓸 수 있어요. 밸런스 잡는 게 먼저겠죠? 다시 내쉬고 넷. 굉장히 힘들고 좋은 운동이에요. 다시 다섯, 여섯, 일곱, 넷, 여덟. 반대쪽도 해볼게요. 뒤꿈치에 이 밴드를 꾹 누르고 서는 게 포인트고요. 맨발로 하는 분들은 뒤꿈치 아프면 살짝 앞쪽, 아치에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밸런스를 잡고 하나. 이쪽 뒤꿈치로 눌러내는 에너지를 쓰면서 반대쪽을 킥해서 이 엉덩이 위쪽을 채운다고 생각해주세요. 넷. 지지 않은 쪽의 뒤꿈치가 고정이 되면서 이쪽 엉덩이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개 더. 하나. 둘, 셋. 여기서 바로 사이드 힙 어브덕션 동작 할 건데 동작의 기전은 똑같아요. 힙 익스텐션 할 때처럼 한쪽 뒤꿈치와 이 버티는 애들을 써주고 이 에너지를 쓰면서 사이드 어브덕션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옆구리가 짧아지지 마시고 옆구리 길어지면서 다리를 더 멀리 보내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이 엉덩이 뒤쪽 바깥쪽으로 옆쪽 위에까지 채워지는 근육의 느낌을 찾을 수 있고요. 계속 쭉쭉
위아래로 쭉쭉 늘어나고 옆으로 쭉쭉 늘어나는 느낌을 써야지 이 밴드를 활용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으! 사이드! 자, 여기서 한 가지 응용 동작이 있어요. 만세를 하고 버티면서 사이드 힙 어브덕션을 범위를 작게 해서 하면 사방으로 이 저항이 느껴지면서 텐션이 엉덩이랑 반대쪽 서 있는 애들한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다섯 개만 해볼게요. 넷, 다섯. 옆으로 이동할 때도 버텨내고 지금 보이는 왼발과 몸통이 유지가 되면서 중심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힘들어. 다음은 응용 동작이에요. 응용 동작을 세 가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 했던 동작들을 이렇게 약간 섞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홈트밴드 운동은 스쿼트랑 어깨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앉으면서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메인으로 프론트레이드랑 엉덩이 스쿼트를 같이 하고 한 번에 일어나주는 거예요. 1번 프론트 일어나면서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세요. 어깨로 버텨내고요. 일어나고요. 점점 프론트 레이즈 하는 범위를 높여서 등쪽 근육을 개입시키고 어깨 후면 근육도 쓸 거예요. 앉고 다시 멀리 손을 뻗었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 프론트 업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먼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드는 동작도 있어요. 앉고 키가 정말 많이 커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골반이 이렇게 가거나 이게 가지 이렇게 가지 않고 딱 일직선 라인으로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째 동작은 런지랑 바이셉스 컬을 같이 하는 동작이에요. 앞발에 밴드를 고정해 주시고 엉덩이 느낌 찾는 게 힘든 분들은 계속해서 뒤꿈치에 밴드를 위치해 주시면 더 안정성을 찾으면서 힘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런지 뒤에 포지션 잡아주고 자, 얘를 탄성이 있게 앞쪽으로 들어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앉고 업. 다시 앉고 업. 계속 얘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셉스 컬 동작에서 프론트, 어깨 전면 근육까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끌어올려주고 일어나고 앉아주고 일어나고. 어깨 라인 정말 예뻐질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앉고 업. 앉고 또는 일어난 상태에서 접고 앉고 분리해서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접고 앉고. 일어나서 탄성이 있을 때 바이셉스 컬을 해주면 더 큰 자극을 느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동작은 T 밸런스 동작이고 런지가 끝난 상태에서 앞쪽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서서히 중심을 잡고 천천히 몸을 T 모양으로 만들어줬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밴드를 멀리 보내면서 몸통 전체가 서서히 다리와 함께 반대 방향으로 길어지는 동작이에요. 밸런스 잡고 다시 일어나고 어깨 뒤쪽도 쓰지만 허리까지 길어지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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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코어 근육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키 커지게 시선이 살짝 바닥 앞을 보고요. 키 커지게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이 밴드를 활용하려면 밴드의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탄성과 저항을 유지하면서 해주세요. 멀어지고 일어나고 중심 잡으면 다시 중심 잃어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잃잖아요. 일어나고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10가지 동작을 10개씩 하는데도 땀이 이렇게 나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앞으로 유튜브, 브이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이 운동 말고도 더 다양한 운동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서 운동해주세요. 오늘 운동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공유하기까지 순서 올라 해주세요. 안녕.